자, 조합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거 음료수 하나 먹고. 목이 늘린 게 아니라 이거 늘어나 있는 건데? 그걸 산 건데? 하여튼, 징크스 애니, 그리고 드레이븐 소라카, 이러면은 이제 되게 불리해요. 되게 불리해, 지금. 조합 자체가. 왜냐면 이제 애니는 한 방이잖아. 근데 점화까지 들었어. 소라카를 상대하기 제일 좋은. 그럼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가서 때려봤자 저쪽에 3방에 들어오면 내가 이득 본 게 다 없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도끼를 너무 빨리 돌려서 못 칠 것 같은데. 됐다. 도끼 미리 돌려줘야 돼요. 한 51초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도끼 받고 가가지고 도끼 끝날 쯤에 도끼 한번 더 돌려주면 투도끼 완성되고요. 그래서 이 라인전의 관건은 뭐냐면 징크스 애니 상대로 이제 관건이 뭐냐면 한 방에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승기를 잡아야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딜교환이지. 왜냐면 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절대 안 죽어 소라카라서. 절대 안 죽어요 소라카라. 예. 죽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관건이요.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선 뭐야? 내가 딜교환 들어올 때 최대한 살려야지 일단은. 한 방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쪽이 할 줄 모르는 거지. 지금 운영을 잘해야 돼. 항상 게임할 때 조합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돼. 제가 어제도 말했고 언제나 말하지만 바텀은 조합이 거의 이제 90% 들어가요. 조합이 그 다음이 실력이야. 실력이 진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면은 이제 같은 티어에서는 보통 조합으로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 이해만 완벽하게 해주면은 선 이득을 찍지 않아도 굳이 조합 이해만 해주면 이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드래븐이 도끼 받기 전에 W 항상 써줘야 돼요. 공격하기 전에.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 W 쓰고 들어가서 W 한번 더 쓰고 들어가서 W 한번 더 쓰고 들어가서 W 한번 더 쓰고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예. 피가 많이 깎였다고요? 소라카잖아. 이러고 소라카만 집 보내면 돼. 소라카 피 채운 다음에. 이러면 나는 집을 갈 필요가 전혀 없지. 드래븐 추천하신 분은 이제 무슨 생각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드래븐 굉장히 어려운 챔피언이라서 강의를 해도 CR도 안 먹히는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제 시청자한테 사기치기 싫어. 안 좋은 것 같다가 진짜 강의를 해도 CR도 안 먹히는 챔피언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드래븐 강의 받고 드래븐 잘해줘서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예. 일단 집 갈게요. 가자 이거 가자. 이거는 이제 애니를 잡았지 이거는? 가서 때려주면 되지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먹고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되는데 죽어도 돼. 왜 죽어도 되냐면은 내가 죽어도 된다고 하고 죽은 거야. 이런 말 토로다지 말고 이거 왜 죽어도 되냐면 내가 여기서 킬을 먹고 죽잖아? 드래븐의 특성상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200원을 더 먹었단 말이야. 그럼 죽어도 돼. 충분히 상관이 전혀 없어요. 죽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라인 밀고 다이브해서 킬 따는 건 드래븐한테 진짜 개꿀같아. 담비같은 진짜로 개꿀같아. 왜냐면은 드래븐 라인 밀고 죽으면 패시브 먹지 잃는 거 없지 라인도 다 먹을 수 있지. 진짜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어. 그러니까 드래븐 다이브해서 킬을 따는 거는 망설임이 없어야 돼 항상. 방금 같은 경우 내가 힐 쓰는 거 예측해가지고 한 대 때리고 플래시 빼가지고 스턴 뺀 다음에 마무리한 거지 깔끔하게. 스턴 쓸 거 알고 있었고 힐 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일부 힐하고 스턴 빼준 다음에 들어간 거죠 제가. 들어가줘야지 이런 거. 이건 징크스가 이렇게 나대면 안 됐지. 이거 왜 제가 막 들어가냐면은 지금 딜교환을 미리 해두잖아요. 도끼를 뭐 받든 못 받든 딜교환 미리 해두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어 라인전은. 이제 갱이 오지 않는 이상 쟤네 못 이겨. 이렇게 무식하게 딜교환 해줘야 돼. 쟤네가 한 방에 안 떴잖아 지금 스턴으로. 그럼 존나 그냥 딜교환 해주는 거야. 갱이 오면 좀 힘들어지는데. 아 이거 킬 딱 써야 되는데. 갱이 아니라 위드가 왔네. 아 갱이구나. 와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와드를 좀 살게요. 이분 너무 와드 안 하시네 전가부터. 와드를 제가 좀 할게요. 이도 못 볼 텐데. 이건 망이라 보다 제가 항상 말했죠. 미드하고 정글이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바텀 입장에서. 바텀이 아니라 줄여서 말할게요. 원딜 입장에서 미드하고 갱이 오는 건 솔직히 어쩔 수 없어. 미드 갱 온다고 언제까지는 살일 거야? 아니잖아.
내가 그렇다고 와드 사서 다 처박을 거야? 아니잖아. 미드하고 정글 오는 거 신경 쓰면 언제 킬 딸 건데? 언제 라인 존하고 언제 게임 할 거야? 어? 내가 원하는 게임은 언제 할 거야? 어? 저렇게 정글이 와서 죽어주는데 이거 버티고 있으면 게임 캐리할 수 있겠어? 아니야. 절대 캐리 못해. 미드하고 정글 신경 쓰지 마. 맵에 보이는 것만 신경 써. 맵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 당하면. 그것도 멘탈 나가지 말고 천천히 해 그냥. 천천히 그냥 하고 있다가 기 잡아서 한 번에 뒤집으면 돼. 웹툰 보고 올게요. 게임 끝났죠? 웹툰 보고 오면 감사하지. 이 미드에 와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기 하나만 해도 깔끔하게 되죠. 항상 들어가기 전에 도끼 받기 전에 W 쓰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자 들어가기 전에 도끼 W 쓰고 이 정도? 이게 뭐 손해 같아 보이지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맞아도 그렇게 손해가 아니에요. 한 방만 안 나면. 저쪽 N이 돌아올 것 같은데? 위쪽으로? 돌아서 한 방 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지? 뻔하지. 못 이기는데 이거 1대 못 이기지. 야, 1킬 먹고 죽은 게 어디야. 좀 아쉽지. 좀 아쉬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애니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 마저 잡아야지 그래도 패시브라도 먹고 죽지. 이렇게 해서 한번 캐리 해볼게요. 이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아. 전판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 전판보다 더 안 좋아. 그걸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카운터 조합이라고. 저쪽에 지금 우리를 그냥 개발하는 조합인데 지금 1킬이라도 이렇게 먹고 CS 앞서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유리한 거야. 그냥 지금 이거 자체가 유리한 거야. 그냥 내가 말이잖아 처음에 조합이 거의 90% 먹고 들어갔는데 지금 저쪽이 우리 이기는 조합이고 우리가 이기려면 딜교환을 어느 정도 빨리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딜교환을 할 때 이들을 많이 못 봤어 솔직히. 천천히 해야지. 일단 여기에 1분하다 한번 해주고 저기 핑크하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런 핑 킨다고 하시더니 튕겼네. 이제 서포터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뒤에 있어야지 뭐. 뭘 어떻게. 저거 먹을게요 저거. 먹는데 반피 정도 나갈 겁니다 이거. 힐 받으면 되니까 뭐 가서. 아, 씨발 플래시로 들어오네. 잡았는데. 존나 아깝죠. 아 플래시로 들어왔어 애니가. 존나 진짜 아까운 부분이다 진짜로. 근데 패시브로 376원 먹었어. 이게 어디냐 지금. 미드 털리고 탑 털리고 정글 털리고 서포트 나가고 이게 어디야 지금. 패시브로 지금 먹어가지고 10분 안에 지금 이템 뽑은 게 어딥니까 솔직히 말해서. 님들 이렇게 말리는데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리신 와서 대주고 미드 존나 내려오는데 우리 팀 미드 지고 있고 서포터 나갔는데 지금 10분에 이템 뽑을 수 있어? 못 뽑아. 이게 기반이 되는 거야 캐리에. 이게 지금 아 존나 병신 드래곤 계속 갖다 대주네? 이러고 있으면 병신이고 사실 여기서 살리는 걸로 이득을 못 봐. 내가 지금 살았으면 곡괭이 하나 들고 있었어 솔직히.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플레이를 지금 유도를 해줘서 지금 패시브로 킬 먹고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템트리 뽑은 거지. 아니면 캐리도 못해. 왜 항상 우리팀 미드 탑 정글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항상 그래 롤이. 우리팀 탑 미드 정글 이기는 걸 본 적이 없어 꼬라지를.
딜 좀 들어가네 이제. 점화를 썼을 거거든요 저기서 아까. 힐이 안 들어와. 힘들어. 탈진 진작 써주지. 아, 아깝네. 야, 지금 내가 템 이렇게 뽑아서 이긴 거야. 이것도 솔직히. 아니, 못 이겼어. 르블랑 온다, 르블랑. 그냥 죽이고 죽을게요, 그냥. 아,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나 어차피 죽었는데, 이게 이득이야, 차라리. 왜 이게 이득이냐면, 상대방 그래도 미니언 손해를 좀 보고, 이 라인이 결국엔 우리 쪽으로 오거든요? 앞쪽에 있으면은. 왜냐면 이게, 무슨 원리냐면, 지원이 더 빨리 와. 지원이 빨리 오는 쪽이 이기는 거야. 항상 싸움은 지원 빨리 오는 쪽이 이기는 거야. 이쪽이 더 가깝잖아. 그럼 이쪽이 미니언이 먼저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쪽이 이기잖아. 그럼 일로 오게 돼 있어, 천천히. 미니언이 쌓이면서. 그거 유도해가지고, 이거 봐, 지원 더 빨리 왔지? 이러면 이길 수밖에 없어. 뭔 느낌인지 알죠? 예. 누가 날 따라올 수 있겠어? 야, 지금 다 말리고 있는 판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미드가 그래도 지금 괜찮네. 미드 그래도 미드 괜찮네. 미드 괜찮아. 미드랑 같이 캐리하면 될 것 같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하고 정글이 좀 정신이 나. 드래곤 뭐 이렇게 캐리하는 거죠 맨날. 징크스 올라갔죠? 저기 왜 올라갔는지 알아요? 저한테 CS도 밀리고. 아, 이거 원딜 기량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라고 느낀 거야 지금. 저렇게 올라가서 뭐하냐. 나 같으면 그냥 한번 받겠다. 드래곤 이길 때까지 싸운다. 난 이길 때까지 싸운다. 나 같으면 저렇게 피하면 안 돼. 타워 밀고 뒤질게요 그냥. 누구 오든. 그래, 이렇게 싸워야지. 이길 뻔했잖아, 니가 지금. 소라카 없었으면 이겼잖아. 이렇게 싸우는 거야, 임마. 이렇게 커가는 거야, 임마. 잘했어. 방금 싸운 건 오바긴 했어, 근데. 소라카 있었는데, 뒤에. 캐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패시브로 지금 850원 벌었어요. 미드를 갈까? 미드를 가야 되나? 미드를 가야 되나? 타워 가야 되나? 아, 아깝다. 침묵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바로 이거 용 먹죠? 뭐야 이거? 아. 야, 돈 좀 더 모아야 돼. 지금 영어시네. 아 근데 제가 말했듯이 드레이브는 강일에도 CR도 안 먹히는 챔피언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뭐 알려줄 게 없어요. 도끼 잘 받으세요.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거밀면 죽을 것 같고 피바라기 사서 님들 초반에 기억나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제가 어떻게 했죠 플레이를? 캐리하기 위해서 한 플레이 기억하세요 님들. 그게 정 명답이니까. 예. 제가 초반에 계속 맞으면서 갱당하면서도 계속 싸우고 계속 킬 먹으면서 다이브해서 죽고 했던 플레이들을 기억하세요. 그게 캐리의 답안이니까 항상 항상 게임할 때 기억하세요. 미드갱, 정글갱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고 그냥 가서 박아요. 그냥 차라리 상대 죽이고. 아 드레이브는 분명 피지컬로 하는 거지만 원래 같은 경우가 원래 같은 경우가 이게 드레이브 말고 다른 캐릭은 피지컬 그렇게 필요 안 해요. 뭐해 너는? 야 리신은 진짜 뭐하냐? 아 주유소 죽었다. 아 캐리했잖아요. 누구 뭐 씨 다 싸는데 캐리했네. 이번 판은 좀 캐리 쉬웠죠. 근데 드레이븐이라서 드레이븐 추천은 하루에 한 번만 받아요. 힘들어서 이거 진짜로. 진짜 힘들어. 이거 캐릭하면 진 다 빠져. 지금 전판에 1시간 경기하고 드래곤 시키면은 진짜 뭐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아 드래곤 하루에 한 번씩만 봤습니다. 더 안 받아요. 이번 판이 끝이에요, 오늘은. 특보 갈게요, 특보. 아이 새끼 도둑놈 새끼. 아 레드 좀 먹자 진짜. 전판부터
한 시간 경기에서 레드 못 먹고 이번 판도 레드 못 먹고 뭐 씨발 레드를 한 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먹자 좀. 아. 한 번만 줘라 좀. 먹 레드 좀 먹자. 도둑놈 새끼 저거. 레드 훔쳐 왔어 제가. 아, 씨발 똥이라도 추고 가던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쟤 맨날 나가네. 어, 도끼 가만히 놔둬도 받아줘요. 근데 상대 때리러 갈 때 도끼 이거 망치 끼면 가만히 놔둬도 돼. 깜짝 놀랐네 얘. 아, 죽어. 휘어 휘어 휘어. 맞춰야 돼. 맞았다. 아, 안 맞았네. 야, 그걸 이쿠로 쳐버리네. 대단한 새끼다 이것도. 아, 진짜 끈질기네, 얘네. 아. 와, 힐 쓰고 도망가네. 왜 언제 나오냐, 이거, 갑자기. 기지 때릴까, 우리 그냥? 집중 좀 할게요. 드랩은 말을 잘 못해 할 때. 아, 좀 차지 좀 마라. 아, 진짜. 야, 차지 좀 마. 왜 이렇게 자꾸 차? 애들을 다 살려줘. 이신아, 제가 계속 살려주잖아. 왜 애들을 다 살려줘 계속. 계속 살려줘 저 새끼.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 여기서도 살려주고 미드에서도 한번 살려주고 여기서도 한번 살려주고 계속 살. 와, 헤, 헛, 후후후후, 무슨, 하, 이게, 야. 저게 억제기가 곧 재생성. 야, 먹기면 안 되는데, 큰일 나. 잡았다, 이거. 아! 와, 진짜 한 2티모미터? 자, 티모 두 마리 거리 딱 진짜 2티모미터 딱 진짜 부족했다 진짜로. 존나 아깝네 진짜. 진짜 존나 아깝네. 아, 더블킬 각이었는데 좀만 더 휘었었으면. 아, 아쉽네. 와, 진짜 사람 병신 만드네 이거. 덧. 와. 포탑이
적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누가 먼저지? 야야야야야 더하지마 더하지마 야야야야 얘들아 빼빼빼빼 아야 들어가자 이거 들어가자 오케이 야 이거 아 르블랑 못 잡았네 이거 이겼어 근데 이게 내가 왜 급하게 들어갔냐면 야 피지가 여기서 밀고 있잖아 이거 여기서 다 좀 끝났어 이거 게임 끝이야 이제 아, 피지가 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일부러 들어간 거야. 징크스 하나만 자르고 르블랑 딜 넣어주면 게임 끝날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설명을 못했고 이건 끝났어. 피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얘네가 딜러가 나한테 각을 줬어. 그럼 징크스 내가 녹여버리고 르블랑까지 잡았으면 좋은데 르블랑 못 잡은 게 좀 아쉽지 분신 때문에. 근데 르블랑 피를 내가 다 깎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남은 애들은 리븐 뭐 나한테 다 들어올 거고 이겼지. 수고. 이거 처음부터 보시면 어떤 판에서 어떻게 캐리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강의 도움 많이 되니까 이런 거 챙겨보세요. 알았죠? 이런 판 정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네, 수고.